우리 평강교회 미스바 성가대학 관여학단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예배 시간에 방해하는 모든 악령, 우리의 원수 마귀 사단이가 다 물러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예배 시간에 평생 믿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자, 찾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찾지도 않고 겉돌아보지도 않고 외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내가 진정으로 나한테 예배 드리구나 그런 찾는, 그래야만 만사형통 모든 일에 복을 받습니다. 이 예배 잘못 들으면요 그냥 개인이나 집안이나 사업이 송두리째 다 망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니라. 기록되어 있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요 평생 교회 나와서 또 따고고 뭐 한 몇십 년 미래도 자랑해도 말짱 헛겁니다. 여기 24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안 들으면요 단 날라리에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전 성도에게 예배의 모범, 저 예배는 어떤 것이냐, 요즘 기도원에서 뭐 별로 뭐 참고 자료가 있습니까? 성경밖에 없는데요. 산에 가서 앉아서 몇 시간 기도하고 또 여기저기서 성경 구절을 읽는 가운데 내 자신이 은혜 받아요. 그래서 전 성도에게 참 예배는 어떤 것이냐, 이것을 말씀으로 증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굳은 각오와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교회 나온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겉으로 볼 땐 같아요. 다 예배 들어갔지만은 마음을 다 하지 못하고 정성을 다 하지 못하고 뜻을 다 하지 못하고 힘을 다 하지 못하고 예배 든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무척 섭섭히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예배가 있어요. 스스로 위로받아 나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렸지, 하나님은 인정도 안 하는데 좀 불쌍한 사람만 있죠. 참 예배, 신령과 진정, 눈치 보고 현실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가리켜서 가증하다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점점 참된 예배를 잊어버리고 예배 뜻을 알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는 분들 영혼이 이미 살아날 텐데 영혼은 이미 죽어 있습니다. 육신, 그 물질의 양식이나 먹고 또 균을 붙이고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이는 들고 또 교회 10년 동안 나오게 되면요 이 눈치가 뻔합니다. 스스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참 예배의 본질과 진정한 예배가 기본 자세를 먼저 찾아야 되겠다. 요한복음 4장 23, 24절 본문이죠. 예배 기본 자세입니다. 로마 12장 1절도 마찬가지죠. 예배 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 빠지게 되면
말짱할 겁니다. 가짜예요. 여러분들 군대 입당하게 되면 제시훈련이 있죠. 몇종 쉬어, 차려, 경례, 좌향좌, 우향우. 그냥 기본 동작 자세가 차려입니다. 차려 자세를 못 가지면요, 군 생활의 모든 자체가 흔들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 교회에 기본 동작, 기본 자세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정성 다해야 마음을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는 가운데 받지 못하고 들으면요, 모든 생활 자체가, 삶 자체가 다 흔들립니다. 무질서예요, 무질서. 웃사람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반말로만 찍찍하고 말이죠. 예외 기본 동작, 신앙생활 기본 동작이 예외인데, 이 예외 진정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교회 나온 분 많이 있습니다. 예외 기본 자세가 흔들리면요, 첫째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둘째 우리에게 은혜 받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눈만 떴다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습니까? 자기 편리한 대로. 주일날 창세기 2장 3절에 제 7일 창조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 7일날 7일날에 복 주고 거룩하게 했다 했습니다. 오늘 복 받은 날이고 오늘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내가 나아오면 나하고 또 성경 공부나 예배 하품하고 순간 아닙니다. 한 명령이야. 하나님 일찍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 말씀할 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했습니다. 하는 명령이야. 예배 갖다가 편리하게 자기 중심,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 예배된 사람 많이 했습니다. 주일날은 꼭 지켜야 된다. 이 부모 때부터 어렸을 때 교육받았죠. 아주 의식이 꽉 차 있어요. 근데 그 의식이 흔드는 지 벌써 오래됐습니다. 교회 나가긴 나가야 될 텐데 이 자체가 벌써 죄악이에요. 제 7일 안식하고 그날 복주고 그렇게 하고 주일날 꼭 지켜라. 하나님께서 누누이 마음 두 번이나 구약해 봤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죠. 여러분 세 번, 네 번 하면 듣기 싫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보면 구역질라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선민들, 위대한 영도자 모세 통해서 430년 만에 해방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광야에 갈 때 기본 훈련을 다 시켰습니다.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을 의심하고 진짜냐 가짜냐. 응? 지지 왕이야. 응? 꽤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만 한지 우리가 그렇게 알아. 아, 주접들게 자기 함자 떴다고 했지 누가 알아. 그 사촌 가운데 고라란 놈이 250명 두령자를 갖다 선동시켜가지고서 모세 죽이라고 하는 거 못 보세요. 그건 뭐 말도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해방시켜서 데리고 나왔는데 광야 40년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근심거리라. 볼 때마다 기쁘잖아. 여러분들 아들 다 낳았죠? 남이 낳은 게 아닙니다. 참 고생하면서 길렀어요. 근데 기쁜 자식이 있는 거 하면은 자식 봐도 시원치 않아. 집에 물건 갖다 도둑질하지, 사고치지. 그냥 하지 말라는 건 골라서 하죠. 그럼 그 자식 볼 때 부모의 마음이 갑니까? 말 잘 듣고 순종 잘하는 자식을 한 데는 용돈도 줘. 나갔다가도 또 먹을 것 좀 사다 또 줘. 불량장 같은 망조 같은 자식은 마음이 부모 내 자식이면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95편 10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은 내 마음의 근심거리라.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 60만 3,550명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단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60만 3,548명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근심거리야. 제가 왜 이 말씀하는 거니? 예배. 예배 잘 드리지 못하면요,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있고, 자식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된 일이 없어. 이건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죄진 거, 예배 잘못 드린 거 큰 죄인 줄 몰라요. 남의 유부녀 강타는 죄보다도 예배 잘못 드린 것이 더 큰 죄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 거짓말은 살인 강도잖아. 살인 강도, 도둑놈이나, 그 뭐 우산 수면 삼이나 동해동창입니다. 동해동창이에요. 그 계시록 21장 8절에, 계시록 25장 15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짓말, 살인 강도보다도 남의 유부녀 강간하는 그 죄보다도 야, 죄가 적으냐? 아닙니다. 거짓말이 큰 죄예요. 인류의 타락이 이 거짓말로 타락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 거짓말 예배 드리지 말라니까나.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한 마음 한 구석에는 딴 데 왔다 갔다 하면 있습니까? 참 기가 막히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볼 일이 있대. 나 하는 사업이 바쁘대. 그리고 예배가 모든 인간 삶에 있어서 먼저 내 우선인데, 우선 번호 제 하나 1번이야 예배가. 근데 주일날 바쁘대. 개인 때문에, 회사 때문에, 뭐 때문에 바쁘대. 그 예배를 우습게 알고 내동댕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인간 살아야 18,10이야. 그 가수 가운데 이금이 68세 죽었지 않습니까? 운동을 이렇게 잘했대요. 주변에서 너는 아마 100살까지 살 거다. 근데 68세 같지 않았어요? 운동한다고 오래 삽니까? 남을 치료하고 진찰하는 의사, 병자보다 먼저 죽는 건 많습니다. 30대, 40대에. 암에 대한 박사인데 그 박사가 암에 걸려 죽었어. 그러니까 예배 잘 들으면요, 하나님께서 너 생명의 길이다, 네 날이 장구하다. 참 그 성경 구절 말씀 볼 때 가슴이 뛰어요. 근데 주일날 예배 시간이 뭐 바쁩니까? 아니, 하나님보다 더 바빠? 하나님은 죄진 인간들을 위해서 6천년 동안 얼마나 노심초사해가면서 성경 말씀을 잠을 주무치지도 못하고 그냥 믿는 백성들이 속을 생이지. 아까 말씀하셨잖아, 시편 95편 10절에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근심거리다,
그러니 예배 드리는 목사라든가 장로, 권사, 집사님들이 더 병신들보다도 예배 모범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텐데 뭐라 우스개라 우스개라 무슨 빵꾸 나오시 뭐 떼듯이 말이야. 그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 많이 있습니다. 한심하죠. 그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동댕치지 마세요. 그 예배장에 와도 정성이 없어. 그래서 쓰리빠, 쓰리빠. 질질 끄고 말이야. 옷도 입든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통령께서 초대했다. 그럼 그냥 나갔습니까? 목욕한다, 머리한다, 깎는다, 면도한다. 어? 그렇게 애껴둔 옷을 농장에 있던 옷을 다 끄집어서 다 다림질해서 입고 양치 다 하고 그 외모로 보기에도 경건한 자세로 가지 않습니까? 아, 대통령과 대화하다가 마음대로 화장실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그 예배 드리면 먼저 믿는 분 아닙니까? 친구 친척 다 알아. 걘 하나님께 예수께 미친 사람이야. 전화야 안 받아. 꽤 틀리면 남한테 방해될까봐 진동 쓱 보고 그 나갑니다. 나가서 그냥 전화 받으면서 신당나 그러고 말이죠. 구약 때 같으면 배낭 맞아 직사했습니다. 그 다른 예배야. 다른 예배야. 그냥 예배 시간은 오장 10분, 15분 늦어요. 여기 못하니까 또 다른 별관에서 예배 드리고 축도 받자마자 그냥 송사리 때 모양으로 쑥 빠져나갑니다. 이야,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예배가 정성이 없어. 설마 그 예배 시간에 졸입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4장 14절 보면요, 이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시간이야. 말씀의 씨를 뿌립니다. 뿌려. 그 씨를 뿌리는 농부가 그 짐승이라든가 새가 먹도록 집 앞을 가만 두겠습니까? 줘라. 줘는 순간 우리 원수 마귀 사단이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줍니다. 이게 벌써 악령이, 벌써 악령이, 악령이 벌써 점령하고 있어요. 이게 어느 교단 목사가 말하고 신학자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마태 13장 25절에 절대 원수가 와서 가라질 뿐, 가라질. 가라질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얼마나 무슨, 얼마나 무슨, 받지 못했던 말이죠. 그래서 예배를 참 두려운 마음으로 드려야 할 텐데 우습게 합니다. 교회 나올 때문에 준비합니까? 그 11절은 문둥이 뭐 잘라먹지 다 잘라먹고 그러니까 그 예배 들어보세요. 야야 너 도둑놈이야. 넌 나의 것을 왜 가져가느냐. 그 무슨 낯짝으로 와서 주여 주여 집안 살림 좀 부하하고 내 집안 사업하는 중에서 하나님 돌로 받으시옵사. 야, 이 녀석아 낯짝도 너 그딴 심보 가지고 너 육신의 세상에 총동한데 나 총이한데 들여봐라 박혀느냐. 말라기 일장에 있는 말씀이야. 안 받아. 너 주일날 교회 안 나옵니다. 너무 길어. 하루 손해보는 것 같아. 그냥 집에다가 TV, 컴퓨터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방송 나오잖아요. 떡 들으면서 꿈 쉽든가 또 뭐 차 마셔가면서 예배 들어.
그거 벼락맞지 않게 당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그다지 하지 말라고 했어. 예배는 성모스모 때 첫째, 나 만나기 위해서 내가 지정한 장소, 나의 필요 값주사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라. 그거 성경을 읽어보지 못했습니까? 주력기 25장 말씀하도 22절 이하에 너 교회 나와 예배되면서 나를 만나야 된다. 그게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몰라요. 그 모르고 계십니다. 직구석에서 그냥 설교만 딱 듣는 거예요. TV 통해서. 신명기 16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예배드렸습니다.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라. 신명기 12장 18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면서 예배드리라. 기쁜 마음으로. 왜? 주일날 복 줬죠? 너 주일날 거룩하게 했죠? 얼마나 걸어가지 못한 내가 주일날 그 날짜 주일날 7일 걸어가겠다. 내 교회 나가면 걸어가진다. 그런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나와서 예배 드려야죠. 이렇게 테레비 앞에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헝금당이 싫어서 직구서 예배 드립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잠언 2장 3절에 일곱째 날 복주사 걸고하였다 했습니다. 일곱째 날에 복주 걸고하였다. 신명기 5장 12, 14절에 하나님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주역기 입장 8절 11절 안식일 주일날을 기억하래. 이 주일날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너 네가 기억해. 오늘 주일날이야. 이야. 우리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았다고 했습니다. 잠깐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용이시야. 여기 교회 나오지 않고 사방 방방곡곡에 세계 돌아다니면서 있는 거 다 보신 분입니다. 왜? 하나님의 용은 천지에 충만한 분입니다. 다 아시는 분이야. 예배 잘 들으세요. 왜 자식이 말 듣지 않습니까? 왜 사업이 안 됩니까? 군인 기본 동작이 차려지죠? 기독교의 기본 동작이 예배야. 예배 잘못 들으면요, 우리 삶 자체가 다 흔들려. 되는 법이 없어. 저희 말씀 볼 때. 제 진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 거룩하게 했다. 시내산에서 모세한테 주역기 20장 1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 명심해. 백성한테 그대로 전해. 주역기 31장 17절에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정이 있다면 안식이다. 주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 볼 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사랑한다면 아무리 수천리, 수억마리 있어도 고향 가는데 열흘 걸려도 열흘 전에 출발합니다. 부모 사랑하는 자식이 있단 말이죠. 부모 사랑하지 않는 자식 전화통 대고 각인 가해를 쓴데 거짓말합니다. 나쁜 놈들 말이야. 그래도 명절을 새해 당했으면 정성 다해서 마음을 모아 부모한테 집중하는 거야. 마음을 모아가지고 큰 절을 머리속도 손 발도 할 것이 없대. 큰 절을 드려야죠. 그럼 부모님은 자식의 그 며칠 뒤 밖에서 온 용돈을 몇 푼 받고
큰 전도학교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건 자식 때문에 노심초사 눈물을 흘리고 땀 흘리고 피를 쏟고 밤잠 못 자고 마른 자리 진작하라. 그런 자식이 이만큼 성장했구나. 40년, 50년 자식 있는 그 고생, 그 아픔, 그 어려움, 그 피곤한 거 다시 볼 때 싹 눈알이 녹듯이 다 식어 없어지는 거. 자식이 왜 그만 모릅니까? 마찬가지로 주일날도 예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정말 정성껏 섬기고 받들고 예배 본 뜻은 엎드려 절한다. 섬긴다. 그 뜻입니다. 히브리 오늘 말씀 볼 때. 신명기 4장 40절에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랬습니다.